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또 다육이를 또못 살게 굴려고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좀더 예쁘게 키워 보려고. 이 아이는 까라솔입니다. 여러분들 키우는 분들은 거의 키우고 계실 거예요. 한두 개는 다 키우는. 입장이 꽃 모양이고 또 키우기도 쉽고 해서 많이들 키우고 계실 거예요. 저도 여기다 분갈이 해놓은 지가 한참 돼가지고 여기 보면 뿌리가 막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얘들이 분갈이도 해줘야 돼요. 해주고 겸사겸사 또 여기 꼬집기도 하고 할겸 해서 분갈이 하기 전에 꼬집기도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 제가 1,000원인가 뭐 2,000원인가 하는 다육을 사가지고 꼬집기를 했던 아이입니다. 얼굴이 작죠. 얼굴이 대부분 보면 제가 흙을 박하게 쓰기도 했지만은 꼬집기를 한번 해서 나온 애들이 잎이 좀 작아요. 원래 잎들은 이렇게 조금 큼지막하죠. 얘들이 이제 가을부터 봄까지 성장하는 성장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기회가 남았으니까 제가 꼬집기를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 말하면 여름에는 휴면기라는 거죠. 여름에는 얘들이 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방견을 시원한 통풍 좋은 곳에서 놔두면 또 가을 되면 또 성장하면서 이뻐지죠. 오늘은 요좀큰 입장 위주로 꼬집게 한번 해볼게요. 요 위에 안쪽에 성장죠. 이렇게 입장이 좀 크면은 이렇게 밑에 이파리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흙에 올려두면 얘도 또 하나의 또그 독립 개체가 될수 있지만 입장이 작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속입장만 이렇게 속댈게요. 연해서 잘 떨어져요. 요큰 입장들 위주로 요 속잎만 이렇게 잘못하면 요 가에 막 상처가 나요. 상처나지 않도록 애들이 또 상처를 또좀 입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상처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뭉툭한 이렇게 지금 핀셋을 들었습니다. 조금 너무 날카로운 아이들은 저 옆에 긁히기만 해도 애들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또 보기보다 예민해서 상처 잘 입는답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서 상처 잘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때 조심해줘야 되고 또 옆에 또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얘는 키가 좀 크니까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키울 수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서 자구가 최소 두 개씩은 나올 거예요. 전에 흙법사 해놨던 것도 지금 제법 잘 나와서 풍성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풍성하게 잎들이 성장을 더 하면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게요. 꽃그 위에 잘라던 애들은 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육이 막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거 뿌리 내리면 또 키워볼 수 있도록 뭐든지 제가 왕초보 때 우리 선배님이 그랬어요. 뭐든지 키워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막 어린 뭐 이렇게 자구들 막 이렇게 옆에 삐져나온 거뭐 지금 생각하면 풀떼기 같은 지금도 초보지만 그런 아이들을 주면서 키워보라고 키워보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키워보고 싶은 분들은 쉬운 것부터 차곡차곡 키워보는 게
좋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작게 얼굴이 두개딱 나와 있죠.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게 부러진 아이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금방 내려요. 그럼 뿌리 보세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이게 부러져도 금방 올려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나서 금방 착한 아이랍니다. 여기 나눴다가, 어머, 어머, 어머. 이따가 집을 찾아두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게요. 딱딱해요. 아주 딱딱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힘을 씁니다. 제가 이 흙을 뭘로 썼는지 기억도 안 나겠고. 뿌리가 튼실합니다. 내가 흙을 섞었었나봐요. 진짜 이거 뽑는데 흙 냄새가 막 나요. 뿌리 엄청 튼실하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흙을 버리고, 뿌리 여기 잘라진 거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잘라졌어요. 뿌리가 굉장히 튼실해요. 정말 정말 튼실해요. 그죠? 나무 뿌리 같이 생겼다. 수영 자체가 나무 같기도 하지만은 뿌리가 굉장히 튼실해요. 보통 이렇게 오래된 아이들 보면 여기 잎그 잔뿌리가 막그 뭐야 솜털처럼 푸실푸실하고 그런데 얘는 굉장히 뿌리가 굵고 건강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잘 자랄 것 같아요. 끝에 조금만 자르고. 분갈이 해주면 좋아라 하고 시원해 할것 같아요. 제가 분을 뒤집어 보니까. 조금 더 크라고 조금 상처를 조금 더 섞었습니다. 우리 다육달래맘 언니 이거 깔아서 보면 진짜 꽃바구니처럼 예쁘거든요. 정말 잘 키웠어요. 또 옥상이나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 정말 부러워요. 베란다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런 환경을 못 따라가요. 나름대로 뭐 만족하면서 키우는 수밖에 없죠. 가장자리 쪽으로요.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흙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안쪽으로 흙들이 밀리겠죠. 날짜, 분갈이 날짜 이렇게 적어주고요.
약간 분갈이 했으니까 조금 기댈 자리가 필요하니까 살짝이 옆에다가 하나 꽂아서 며칠간만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면 애들이 조금 힘이 덜 들겠죠? 이렇게 키가 좀 있거나 아니면은 뿌리 내리기 조금 어렵겠다 싶은 애들은 저는 항상 거의 지지대를 대주는 편입니다. 앞뒤 그래도 골고루 성장을 잘 했죠. 이렇게 또 잘라놨으니까. 잘또더 풍성하고 예쁘게 잘 자라주겠죠. 또 꼬집어 놔가지고 상처난 자리에 발근제나 마데카솔 가루 살짝이만 애들 호 아, 멀쩡하게 성장하는 이파리들 뚝뚝 따가지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좀 미안하다는 의미로서 가루야. 옛날로 우리 치면 빨간 약 같은 역할이에요. 아마 더 풍성하게 예뻐지겠죠. 아픔 뒤에. 아픔 뒤에 오늘 성숙함입니다. 됐어요. 너무 떡칠하면 안 좋아요. 적당히 포실포실할 정도로 됐습니다. 우리 까라솔 또 밥도 새로 새밥으로 교체해주고 꼬집기도 해가지고 또 환골탈태할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